예,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네,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입니다. 이게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저 질문 드렸으면 해서요. 이게 사건의 이제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핵심이 그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그 이제 대장동 사업자들과 알고 있었느냐인 것 같은데요. 그 진술서 쓰신 내용하고 검찰의 그 대장동 사업자들에 대한 공소장하고 내용이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서 2014년 6월 말하고 2015년 4월 달에 그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의 절반을 그 이제 이명박 시장 측에 제공한다고 이렇게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그 보고가 됐고 승인이 됐다고 이렇게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그 부분이 제일 좀 네. 핵심인 것 같아서요. 대체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우리 조 기자님이 들은 바에 의하면 증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그 진술이 그렇게 나와 있 누가 진술했답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 유동규 씨가? 네. 유동규 씨가 저한테 말했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말했답니까? 들었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나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얘기. 유동규 씨가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그걸 전문 진술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누구한테 카더라 들었다. 증언도 그 증언에 대해서 수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겠습니까? 아니 수사야 할 수 있지요.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조현호 기자님이 뭐라고 하더라고 들었다가 증거가 됩니까? 그 형사소송법에 그런 건 증거가 아니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 공소장에다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과거에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증거가 있어야 기소하고 증거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가 있어야 처벌한다. 그 대한민국 헌법에 당연한 원칙 아닙니까? 그냥 증거가 필요하니까 고문을 해서 증거를 만들었죠. 자술서를 쓰게 한다든지 자백을 시킨다든지. 왜 증거가 필요하니까. 조선시대에도 그랬죠. 반역죄를 물으려면 고문을 해서 자백을 하든지 증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문을 당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소문이 있다. 이게 기소의 이유가 됩니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 파괴지요. 검찰이 주장하고 언론이 쓰면 그게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그 말씀 생각을 해보세요. 2015년 2월에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경쟁을 시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주민대책위, 주민들의 개발추진위원회 그 뒤에 이 땅을 산 세력들이 대행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요구했던 게 뭐예요? 첫 번째 자기들이 땅을 이미 다 사놨으니까 환지해달라. 환지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두 번째로 자기들이 산 땅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 자기들은 여기를 주로 샀으니까 이쪽은 빼고 이쪽을 개발지역으로 지정해달라.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 뇌물 주면서 요구한 게 그거 아닙니까? 개발구역 지정을 자기들이 산 땅 중심으로 지정해달라. 세 번째 중요한 요구가 이런 거였죠. 민간, 만약 공동개발을 하면 민간 사업 파트너를 자기들로 지정해달라. 그 꼭 공모 경쟁 안 해도 됩니다. 그 지정하면 돼요.
그런데 남욱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뭐 여러분 법조 기자가 아니시니까 모르시겠지만 남욱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잖아요, 법정에서. 수억대 뇌물을 주가면서 유동규한테 청탁을 했는데 그 청탁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다. 결론이 뭐냐면 저는 원칙에 따라서 환지 안 하고 강제 수용했습니다. 강제 수용하면 땅 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투기한 사람들? 그냥 시가로 보상받으니까 손해보겠죠.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구역을 제가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로 지정되고 싶었던 그들은 닭 쫓던 개가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환지도 안 됐고 그들이 주로 매입한 땅만 지정해 달라는 것도 안 됐고 민간 사업자로 이미 지정해 달라는 것도 안 돼서 공모했고 그래서 이 공모를 해서 이 공모에서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2015년 2월에 최종 결론입니다. 제가 공개 경쟁시키라고 지시했거든요. 공모라고. 그런데 2014년에 그 지분을 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제가 승인을 했으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지분을 무슨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2016년에 제가 뭐 하려고 사업자들한테 1,120억이나 추가 부담시킵니까? 제가 제 이익을 제가 뺏었다 그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조 기자님은 어떻습니까? 근데 잠깐만요. 2014년 14년 잠깐만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조 기자님하고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근데 2014년 7월 20일에 조 기자님 김만배 법조팀장과 인터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조 기자 잠깐만요. 그 인터뷰를 했기 때문인지 그런 의심이 있는 거는 자,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조 기자님한테 질문을 잘 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잠깐 제가 얘기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이런 객관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황들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배임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 검찰의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짝짓기 또는 조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